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희라고 하고요. 팩토리 134 장소기억 연결 프로젝트의 기획자이자 시각예술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추 출판사 대표 김인정입니다. 그리고 이 전시에서는 전시 컨텐츠 기획을 했습니다. 저희 전시는 아카이브 전시인데요. 아카이브를 만드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고 그 아카이브를 만드는 것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 기록하고 있는 공장을 시각적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 그것들을 어떻게 연출해서 이제 공간에서 보여줄지를 기획하는 작업들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기록하고 있는 이제 소사공단 지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소사공단은 경인공업지대의 한복판에 있었던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어떤 공업지역이고 뭔가 산업화 시기나 이런 시기들이 좀 소멸을 하고 있는 와중에 공장들이 이제 하나씩 사라졌고 지금은 이제 도시의 경관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됐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뭔가 아파트 사이에 있었던 어떤 공장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경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이 경관을 좀 기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그냥 공장을 무작정 탐사한 게 2020년이었거든요. 그때 그냥 프로젝트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B39라고 하는 부천 아트 벙커인데요. 여기가 39m짜리 쓰레기 저장조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부천 인근에 있었던 모든 쓰레기가 이쪽에 모여서 소각되었던 곳이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여기도 버려진 것들이 모였던 곳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쪽을 선택한 이유도 그런 비슷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부는 공장의 소멸이라는 주제로 예술가들이 바라봤던 공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술가들이 처음 들어가서 공장을 바라봤었을 때는 이 공장이 정말 폐허였고 공장의 가장 마지막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채취하고 발견해냈던 조각들 그리고 영상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발견했던 공장의 무늬들 이런 것들로 재해석했던 공장의 모습이에요. 2부에서는 이제 그거를 주워서 모았던 연구자들이 아키비스트들이라든지 문화예술 연구자들이 이거를 모았던 것을 통해서 이제 계속 추적했던 공장의 시간들이에요. 거기서 이제 노동자들을 만났던 인터뷰 내용도 있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직접 썼던 그런 기구들을 직접 이제 전시해놨던 것들이 있습니다. 3부 같은 경우에는 소사공단의 마지막 공장이라는 제목으로 건축가와 사진작가가 바라본 공장의 모습들이에요. 건축가가 이 공장이 어떤 구조로 지어졌고 또 뭐 물리적으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쭉 분석을 하면서 하다 보니 이 공장이 나중에는 뭐 일본에서 온 도면으로 만들어졌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역사적으로 또 따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공장이 한 점이 아니라 공장이 이 지역 내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 주변의 공장들이랑은 또 어떤 역할을 했고 그래서 점점 커지면서 이 공장을 소사공단의 일부라고 명명할 수 있게 된 결과물들을 도면과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전시를 보면서 기술자분들이나 노동자분들 가족이 와서 많이 울고 가셨거든요. 그런 것들도 되게 감동적인 거였고 영향을 줬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공공예술 사업이 없었으면 아마도 지금처럼 굉장히 느린 호흡으로 한 장소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걸 아카이브로 만드는 게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지역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의 과정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과연 예술적으로 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따져보는 과정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공공예술 사업에서 가장 도움을 받은 점이었고 어떻게 보면 예술의 과정도 사업의 하나로 보아주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이 사실은 현장의 예술가들한테는 매우 의미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여러 산업화의 과정에서 그런 산업화의 모습들을 증언할 수 있는 기록물들인데 만약에 누군가가 보지 않았다면 그것들이 잊혀졌겠죠. 잊혀졌다기보다 존재 자체를 아마 몰랐을 어떤 것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고 그게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살려지면서 이제 또 그거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뭐 성공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는 그 연결고리들을 계속 끊기지 않게 계속 이어가는 거.